그 아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아우, 저 사람하고는 나중에 천국 가면 좀 힘들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아, 정말 너무 좋아요, 사람이.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참, 이 사람하고 좀 내가 같이 한번 천국 가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옆에 좀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 복음은 이제 선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예,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본을 좀 보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기도 중에 있어요. 이 사람하고 좀 같이 천국에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분은 설계를 전공해서 설계를 가르치는 분이에요. 설계. 여러분, 자동차도 만들고, 에어컨도 만들고, 뭐, 피아노도 만들고, 마이크를 만들려면 다 설계를 해야 하잖아요. 항공기도 만들고. 이분은 그런 선일계를 이제 전공하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지난 금요일 날, 점심시간 이후에 약 2시간 이상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도 알다시피 지금 설계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기 하다못해 볼펜 이거 하나, 이거 하나도 이거 설계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걸다 알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설계한 사람, 그 사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그 창조, 여기에 대해서 설계하는 그런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뭐다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그래서 흙덩어리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종교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저한테 무언가를 묻기 시작하길래, 또 그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교회는 그냥 모든 교회가 다 같은 걸로 자기는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냥 교회 다니면 다 무조건 구원받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서 종교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명예나, 자기의 어떤 권세나, 무엇인가 사람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접근 방법을 종교라고 한다. 그래서 이 종교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시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시소가 있어요. 이 앞에 선한 행위를 이쪽에 놓고 악한 행위를 이쪽에 놨는데 악한 행위가 무거워서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그럼 이 사람은 지옥행이 되는 거고, 선한 행위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 그럼 선한 행위가 악한 행위보다 많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극락에 보내주는 이런 시스템이 종교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답답한 사람의 그 심정을 내려다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사람의 죄악의 문제와 양심의 문제와 궁극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는 마더 테레사든 김수환 추기경이든 이명박 대통령이든 뭐 부시 대통령이든 오바마 대통령이든 교황이든 목사든 집사든 할거 없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서 쓰게 되면 다 시꺼먼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이해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게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구나. 이걸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종교와 복음이 무언가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고,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여기 한국에서 살다 보면, 뭐 50년 이상 살다 보면 주변에 천주교인들도 있고 기독교인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다 같은 하나님 섬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주교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종교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천주교 사제가 뭘 하라고 하는 대로 가서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이게 천주교고, 기독교는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보실 때 걸레 누더기와 같기 때문에 그 더러운 행실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행위를 강조하지만 구원받기 전에 무슨 행위를 했든지 그 좋은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구원의 방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니까 또 이분이 그러면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이게 파는 또 왜 이렇게 많냐, 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AD 30년경에 이 기독교가 시작된 그 이후에는 AD 313년 넘어갈 때까지는 모두가 다 좁은 길로 걸어가는 이와 같은 순교의 길을 걷고 성경에 있는 길을 따라서 걸어가려고 하는 기독교가 주류를 이루었는데,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그래서 이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공인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교도들이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돼야만 가서 나중에 무덤도 받고 결혼식도 치르고 장례식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자기의 종교로 믿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천주교회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국가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자그만치 1200년 이상 진행이 되다가 1517년에 마틴 루터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종교 시스템을 실행하려고 노력하던 이 사람이 변화가 돼서 이걸 난 불가능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이키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는데 그거를 우리가 프로테스탄티즘, 프로테스트를 하고 천주교에 항거를 하고 나온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AD 30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1517년 그 이후에 나온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칭의의 교리 외에는 대부분의 모든 교리를 천주교의 것을 그대로 갖고 나와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순수성을 살펴볼 것 같으면은 처음부터 이 좁은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들과 프로테스트를 해서 밖에 나온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는 같을지 모르지만 그 외에 행하는 유아 세례라든가 성직자 계급 체계라든가, 우리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의식 예배를 드립니까? 비의식 예배를 드립니까? 비의식. 우린 비의식 예배를 드려요. 땡땡땡 하고 치고 목사가 가운을 입고 해서 목사와 뭐 평신도는 계급이 다르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우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목사든 집사든 다 형제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형제 자매고, 다만 그 일을 수행할 때 목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예, 교회가 이렇게 다 다른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스펙트럼 안에 천주교라고 하는 완전히 구약 시스템, 그 안에는 프리스트가 아직도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이 아직도 있어요. 지금도 미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천주교 가면은 사제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사제가 죄를 용서하는 그런 시스템, 구약 시대의 그 시스템을 따르는, 이거는 예수님이 원치 않는 그와 같은 시스템인데 기독교라고 하는 그러한 그 포장을 하고 이 왼쪽에 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사람의 그와 같은 방식대로 따르지 않고 성경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AD 30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만 나는 따라서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무리들 들어가는 이와 같은 성경적인 그와 같은 교회가 있고, 이 중간쯤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오순절교도 있고 나사렛교도 있고 이 중간쯤에 껴서 얼마만큼은 구약시대 걸 하고 어떤 것은 신약시대 것을 하는 이와 같은 형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충분히 이해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성경대로 믿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가서 보시면 목사와 집사를 선정할 때는 목사와 집사의 그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목사든 집사든 다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든 집사든 여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줬더니 아 그게 맞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창조의 질서상 잘 들으세요. 창조의 질서상 하나님은 여자들이 나서서 남자를 가르치거나 남자들 위해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그것은 정부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건 원치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예. 그래서 그걸 설명했더니 아, 그 참 성경에 그런 것도 다 있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분이 또 얘기하는 게 아니 그래서 종교와 복음이 있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타락하는 데 왜 그러냐 하면 종교교회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를 따르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그 율법의 종교를 따르기 때문에 종교교회를 해서 이렇게 지금 타락이 되는 거고 우리는 복음교회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합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러면 또 순복음은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복음. 순복음. 아니 복음이 있으면 됐지 왜 또 거기다 순 그게 참기름하고 같은 거거든요. 기름인데 안 믿으니까 거기다가 참을 또 갖다 비치고 참 기름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아 순복음은 또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순복음. 그래서 순복음 영어로 full gospel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이렇게 행하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더 충분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분한 복음이 뭐냐 얘기하니까 병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안수해서 병을 고쳐야 되고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되고 아들, 딸 위해서 대학 가는 거 기도하면 100% 다 대학 가야 되고 10만 원 내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1000만 원으로 갚아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병 걸리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업이든 교육이든 교회든 뭐든지 하면 무조건 100% 형통하고 번영해야만 그래야 그것이 참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게 그게 순복음입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건 거짓 복음입니다. 아 그랬더니 아 조용기 목사가 50만 명인데 난 그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로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거짓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교회들입니다. 케이블 TV에 가서 보면 거기에 거짓 목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맨 마지막에서 두 가지 코멘트를 하더라고요. 아, 첫 번째는 믿음으로 내 행위와 상관없이 믿는 게 그게 기독교라고 하는 걸 내가 오늘 알았다. 그러니까 100% 하나님께 올인하는 게 그게 기독교구나.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올인해야 되는구나. 그게 기독교라고 하는 걸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아직 제가 정확하게 이제 또 시간을 봐서 이제 또 가서 이제 두 번째 만나야 돼요. 이제 두 시간 했으니까 이제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또 가서 복음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분 얘기가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게 상당히 뼈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왜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닌가? 왜 그러냐? 신약시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율법의 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00% 완전하게 단 한 번에 끝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에 여전히 구약 시스템을 가져다가 율법주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닌 모습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을 완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 30절에서 로마서 10장 4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패러독스다. 제가 이렇게 조그만 제목을 잡았어요. 로마서 9장 30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패러독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패러독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파라독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역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명제는 참 바른 건데 명제는 바른데 끝에 가서 그 결과를 보니까
그 명제하고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때 이건 참 패러독스다, 역설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구약 성경을 가서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민족이 나오는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머릿속에 하나님의 선민이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룰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신구약 성경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민답지 못한 그런 일이 너무나 신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소제목을 이스라엘의 패러독스 이렇게 잡은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내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율법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특별한 보배가 된다, 너희는 제사장 왕국이 된다,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된다. 그 다음에 대언서에 와서 보면 너희는 나 여호와의 아내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는 민족이 이 세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민족이 그렇게 많은 가운데 너는 특별한 민족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제사장 민족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그와 같은 민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거룩한 민족,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내가 너만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런데 어떤 패러독스가 생기냐 하면 이 율법을 받고 나서 1500년이 지나가는 동안의 내용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거기 나와 있는 기사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마땅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오명을 남기는 그와 같은 악한 일들을 한 기사가 거기 대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남게 되고 일부만 나중에 다시 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이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 이 구약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4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에 여러 분파가 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바리새인도 일어났어요. 사두개인도 일어났습니다. 또 헤롯 당파도 일어났어요. 로마가 지배하게 되니까 로마의 속박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겠다 해서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민족주의자들도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충만히 이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여자에게로 보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 여자의 씨가 와서 사탄 마귀를 누르고 그래서 죽음과 사망의 이 권세에서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충분히 임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느 나라로 갔습니까? 한국에 오셨어요? 계룡산에 오셨습니까? 아니죠. 미국이 제일 잘 사니까 하나님이 몰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메리카 대륙에 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국 땅에 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유대 땅에 왔어요. 어느 민족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민들이 거하는 팔레스타인 땅, 저 가나안 땅, 거기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오셔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집이 있는 거기에서 예수님이 활동을 하시려고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누구에게 왔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그 자기 백성이 그분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왔는데
하나님을 내 하나님입니다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놀라운 패러독스예요.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와 같은 엄청난 죄악을 누가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0에서 33절에 가서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의의 곧 믿음에서 난 의의를 이렇게 받았으나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법을 지킨다고 하고 율법을 몇백 가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왔는데 하나님을 잡아 죽이고, 그렇죠? 결국은 자기들이 그렇게 원하던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못했냐? 33절에 어찌 된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다. 법을 수백 개 만들어 놓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들을 지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시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 내적인 사람의 변화가 전혀 없이 교회는 나오는데 목사라고 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실질적인 내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종교적인 외형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타락해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변해버렸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행위의 법이 아니라 무슨 법으로 해요? 믿음의 법으로 된다는 거예요.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되는 걸 알지 못하고 결국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그와 같은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번 이걸 적용해 보겠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왜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이 교회에 와서 일하러 오셨어요? 밥하고 청소하고 찬양대하고 저 뒤에서 비디오 녹화하고 애들은 뛰어놀고 이거 하러 왔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 일하러 오면 안 돼요. 일이 필요하지만 그게 중심이 아닙니다. 뭘 하러 와야 돼요? 상한 심령을 갖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아침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고 내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다짐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이 자리에 와야 돼.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옷을 잘 못 입어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서 헌금 못해도 괜찮아요. 상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와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아이들이 와요. 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그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킹제임스 성경. 아, 우리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옵니다. 여기 들어있는 글자가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해요. 여기 들어있는 글자는 개역성경 글자하고 똑같은 글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야기할 때는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거기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게 표출이 돼야 그게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변화가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자랑하러 오지 마세요. 아, 우린 킹제임스 성경 쓰는 교회입니다. 자유롭습니다. 네, 교회 자랑하러 오지 마세요. 각자가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설 것인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잘못됐으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그리고선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한번 노력하고 살아보겠사오니 하나님의 영께서 저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제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여기 나와 있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팽개쳤단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내팽개쳤어요. 하나님도 몰라요. 지금 저 이스라엘 저기 1948년도 저 땅에 돌아왔는데 저기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저 땅에 돌아가 있는데 90%가 무신론자예요. 다 진화론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안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 지금 90%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교만이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무언가 외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 자세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빛을 비춰줘서 그 사람들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제목은 사도 바울의 소원이다 해서 로마서 10장 1절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이방 사람들에게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도 마음속에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내 동포에게 이게 전해야 되겠는데 이 동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9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육체에 따른 내 형제, 내 친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다. 이게 담대한 고백입니다. 정말 내 민족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가 저주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저주를 받아도 내 옆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은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목사든 집사든 누구든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생겨야 돼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유대인들 그 민족들 중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열심으로는 1등이었다 그 얘기예요. 1등.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종교 시스템, 율법주의 시스템이 어떤 것인 줄 사도 바울이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서 빠져나와서 여길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고 있는 일들이.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주의 시스템에서 빠져나오셨어요? 종교적인 시스템에서 빠져나오셨습니까? 그럼 지금도 거기서 헤매고 있는 사람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이 마음이 들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 믿는데 주일 성수한다고 그러고 십일조 한다고 그러고 하는데 구원도 못 받고 있으면 그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저 뒤에는 CD, 구원설교 CD도 가져다 주고 전도지도 가져다 주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읽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종교교회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러한 그 답답한 심정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증거가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무슨 특권을 가졌냐? 지금부터 약 4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라크 땅 바그다드에서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이 착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불러낼 때 좋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한 때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이후에 이삭이 생기고 그 이후에 야곱이 생겼는데 이 야곱을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셔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만들어 주셔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유대인을 선택했냐? 한 민족을 선택했냐? 첫 번째,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나은 점이 뭐냐? 유대인들의 나은 점이 있냐? 있다고 얘기해요. 뭐가 유대인들이 나으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구약성경을 다 우리 손에 지금 쥐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모세가 그 이 모세 오경을 기록했던 그 모든 기록이 이 안에 그대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이 안에 들어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해줬어요? 유대인이 해줬어요. 그럼 그 일을 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머리도 좋게 해줬어요.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해줬어요. 두 번째,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메시아가 나와야 될 민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택하셨다. 그래서 메시아가 나오는 민족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이브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길 원했는데 마귀의 사주로 말미암아 이 아담과 이브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원래 이루시고자 했던 그런 아름다운 왕국을 이룰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야 됩니다. 그걸 이루어야 돼요. 그 이루는 것이 나중에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 천년왕국을 메시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온 민족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런 민족으로 만드셔서 메시아가 직접 철권으로 다스리는 그와 같은 왕국을 유대민족을 통해서 저 팔레스타인 땅에 천년 동안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유대민족을 만드신 겁니다. 택하신 겁니다. 세 번째, 유대민족을 택해서 나는 영인데 영이 나한테 나오려면 이렇게 나한테 나와야 된다 하고 예배하는 법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민족을 택하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잡신들 섬기는 그와 같은 예배 방식으로는 내게 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선민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 수 있는가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유대인을 택했다.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유대인에게서 나와요.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복음을 선포해 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이 나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역사의 시계로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정해 놓으셨어요. 찰칵찰칵찰칵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의 맨 마지막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휴거받는 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 굉장히 가까이 왔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의 종말을 알려줄 수 있는 그 시간이 누구냐?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저 유대인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을 지금 이루려고 하는 바로 그 시점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눈앞에 이제 이루어질 그런 사건으로 다가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유대인들의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3절 내가 그들에 대해서 증언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 법정 용어예요. 내가 판사 앞에 가서 제가 증언합니다 하고 손 들고 증언하죠.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이 증언한다는 건 내가 증언하겠다. 뭘 증언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이마에도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니라 그러고
온몸에 지니고 다니라 그러니까 요만한 가죽 보따리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신명기 말씀도 한 구절 집어넣고 해갖고 여기다 메고 다니 이렇게 띠로 해서 이렇게 메고 다니고 팔에다 칭칭 감고 여기다가 달고 다니고 부적처럼 그리고 다니고 다녀요 지금도. 너무 답답하죠. 그렇죠? 근데 하여튼 열심이 대단해요. 근데 뭐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열심은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지식에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열심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이 열심을 내면 그러면 지옥 자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하나님 바르게 섬길 수 있고 알아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열심을 냈는데 지옥행이라 한다든지 평생 동안 하여튼 구원은 받았는데 평생 동안 한 게 하나님 앞에 갔더니 모든 게 다 지푸라기처럼 타서 그 앞에 남는 행위가 하나도 없다 이러면 그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종교교회나 이런 데 다니면서 종교행위 하는 사람들이 어느 면에서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불쌍한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하는 일들이 여기 머리다 뭘 메고 여기다 끼고 그렇죠? 이런 일들 하면 하나님 날 받아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예, 온종일 그냥 그와 같은 일들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타나는 증거가 뭐예요? 자기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다 그러고 알겠죠? 내가 열심을 냈다 그러고 하는 하나님 보실 때 완전히 도루묵인 거 아시죠? 이런 일들을 하는 일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쓸데없는 거 겉으로 드러나서 뭐 보여야 되는 것처럼 하는 거 이런 거 소용없어요. 내적인 사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IQ도 유대인보다 더 좋아요. 예. 교육열도 더 높아요.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려요. 새벽기도 7번에 예. 밤마다 모이고 하면 일주일에 예배가 14번 모여요. 14번. 이런 민족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새벽 4시부터 모이고 북치고 장구치고 이런 민족이 없어요. 온 세상에 독종이에요. 열심이 대단하다 그 얘기예요. 유대인들도 못 따라가는 그런 열심이에요. 예, 손재주가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뭘 만들면 다 1등이야. TV, 세탁기, 냉장고, 휴대폰, 배, 자동차 하여튼 뭐든지 만들면 항상에 만들면 다 1등이 되는 거예요. 20년 전에 미국에 가서 텔레비전 가게 가면 한국의 삼성 대우 같은 거는 제일 값이 싸갖고 예, 소니 가격에 예, 3분의 1, 2분의 1이라도 안 사갔어요. 지금 가서 보세요. 세탁기, TV, 냉장할 것이 몽땅 다 LG 삼성 거예요. 미국 게 전체가 다 바뀌었어요. 자동차도 바뀌어요. 휴대폰도 바뀌어요. 하여튼 한국 사람들이 뭐 하면 다 1등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골드만삭스 리포트인가에 의하면 2040년이 되면 한국 사람들의 1인당 GNP가 미국 다음이다. 전 세계에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을 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는데도 넘버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 성경 몰라요. 어떻게 그러니까 열심만 내는 거예요. 열심히 소나무 뽑고 하나 열심만 지금 내는데 거기에 1등입니다. 1등. 한국의 기독교는 성경의 기독교하고 달라도 너무 많이 다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국의 기독교는 성경의 기독교와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다. 100년 전에 장로교가 들어왔어요. 예, 장로교인들은 다 이게 장자교단이라고 해서 으쓱대고 자랑을 하지만 예, 대부분의 장로교 선교사들 들어온 사람들이 칼빈주의, 청교도 예, 이와 같은 그 신학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칼빈주의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신정정치를 신약 교회 안에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칼빈주의 청교도 시스템이에요. 그 청교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구약시대의 그 율법을 신약시대에 적용해서 외적인 것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보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청교도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깨끗이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결국은 자기 의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 얘기예요. 이런 형태의 장로교가 우리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 율법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주일 성수,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주일이.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예, 주일을 지키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주일을 성수해서 구원받거나 주일을 성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슨 더 큰 뭐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 11조. 11조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신정국가에 부과가 된 조세 시스템이지 11조를 지금 신약 사람들이 신약교회 사람들이 조세처럼 가져다가 안 내면 안 되는 그와 같은 형태의 헌금이 전혀 아니다. 무슨 매추감사 헌금이 필요하고 이런 거 필요치 않아요. 청교도들이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강조한 게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그거 하면 경건한 모습을 가지면 구원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술, 담배 먹는 것이 그게 엄청난 죄악이 되고 그것만 안 하면 구원받은 걸로 이런 식의 착각현상이 자꾸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가 무슨 축도권이 있어서 손을 들고 무슨 축사를 축도를 하면 성도들에게 복이 임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 목사가 그런 권리 없어요. 심지어 자동차를 사도 목사가 가서 안수기도를 해야만 자동차 평생 동안 안전하다. 이런 시스템이 이게 한국 교회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해요. 이렇게 되니까 목사가 제사장이 되고 신방관 목사에게 돈을 챙겨줘야 되고 총회장 선거, 노회장 선거, 감독 선거 하면 지금 국회의원 선거하는 것 이상으로 몇십억씩 갖다 돈을 쏟아야 총회장 되고 감독 되는 이런 악한 일들이 교회 안에 발생하고 있다. 엊그제 한 형제를 만났더니 대전에 있는 엄청나게 큰 교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가 코미디언이에요. 코미디언 목사 하면 알 거예요 누군지. 아 거기 목사 생일날 나와서 성도들이 여자 성도들이 나와서 한복 입고 춤을 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 생일 되면 목사한테 생일 선물 바치려고 줄을 쓴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들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만연이 돼 있어서 목사도 그걸 알지 못하고 성도도 그걸 알지 못하는 이러한 비참한 상태 우리 교회, 우리 이 한국 교회가 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0장 2절 3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종교적인 것에서 탈피하고 율법적인 것에서 탈피해서 외적인 것에서 탈피해서 속사람이 변하는 거 교회 교인이 많든지 적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안에 구원 받아서 변화가 되는 사람이 나타나야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교회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아 그럼 열심히 내면 안 되겠군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진자 추가 이쪽 끝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면 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성경대로 한다고 하는 교회 가면 대개가 다 어때요? 냉랭합니다.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냉랭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역설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이 세상 나가면 이게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지 않아요. 세상 가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일날 오면은 다 똑같은 사람 모이니까 너무 편안해서 주일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모이기에 힘을 쓸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종류가 자꾸 모이고 싶어 한다고. 모여야 됩니다. 복음 선포에 힘을 써야 됩니다. 구제에 힘을 써야 돼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돕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아이들 교육에 힘을 써야 돼요. 후진들 양성에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올바로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오거든 교회 자랑, 목사 자랑, 킹잼 성경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는 이거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이 구약에 이스라엘이 범했던 그와 같은 잘못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다. 로마서 10장 4절 율법은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아침에 옷 입고 오실 때 남자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부인들은 한번 거울 앞에 가서 다 쓰시죠? 그렇습니까? 그거 쓰면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율법이 그 거울이에요. 나를 보면은 이게 도대체 너 왜 이러냐?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지저분한 게 많니? 이거 보여주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거울이 저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거울이 지저분한 건 내겐 보여주는데 이 거울이 이 지저분한 걸 고칠 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보여줘서 이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보고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거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이 성경 말씀이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이 안에 있는 성경 말씀을 글자로 읽지 말고 영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읽게 될 때 이 안에서 뭐를 깨닫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 호세아서 한영대역까지 쓰면 1325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의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7절 그들은 사람들같이 언약을 어기며 거기서 나를 대적하고 배신하였더라. 하나님이 뭘 원하신대? 번제의 헌물보다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는 걸 더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의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희생 제도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가 예표로 보여줬다 그 얘기예요. 이 예표로 보여지던 구약 시대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완전하게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 그래요? 끝마침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율법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끝을 내서 이루어 놓으셨다. 네, 그래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0장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율법주의에 행위에 이런 데 빠져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됐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 자신은 혹시 이런 무슨 뭐 바른교회 한다고 복음교회 나온다고 하면서 혹시 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혹시 나는 구약식으로 예수님 섬기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런 요소가 있으면 갖다 버려야 돼요. 그건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요. 구약식으로 뭐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거 그건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자유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속박에 머무르지 말고 이 자유의 영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채워주시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